우리 엄마는 우리나라 최고 기업에서 환경을 위해서 일해. 할 거면 사장까지 해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반도체 환경팀에서 일하고 있는 강지승이라고 합니다. 전 3년 차고요. 나이는 28살입니다. 2018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고 화학물질 관리법 업무를 계속 해왔어요, 지금까지. 반도체를 만들 때는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을 사용을 하거든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설비들이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것들이 적절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좀 쓴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그런 말을 절대 못하고 그냥 혼자 삭히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그 책임감으로 용기 내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 판단해서 아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조금 어긋나서 설계를 다시 바꿔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취급시설이 영향 범위가 어디까지 나가는지 확인을 하고, 시설이 새로 들어오면 뭐 용량 정보나 뭐 압력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얼만큼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내가 잘했겠지라고 방심하지 않고 더 경계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안전을 지킬 수 있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유해약물질 모든 취급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받는데요. 그게 6월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대비를 해서 시설이 그 법적 기준에 맞게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러 케미컬 공급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케미컬 공급하는 룸이고요. 제가 여기서 이 케미컬 공급하는 탱크들이 화관법 기준에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사고 위험성이 또 커지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안 놓치려고 노력해서 보고 제가 안전하게 관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갖게 돼요. 여기 안에 물질명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배관을 따라서 유해약물질이 흐르는데 이름이 써져 있는지 보는 거예요. 아, 정말 저는 이런 현장을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몰랐을 때는 막연히 무서웠던 게 지금은 무섭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연 속에서 자랐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자연을 사랑하게 되고 지켜야겠다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들었고, 그래서 자소서에도 썼거든요. 저는 지구와 사람을 지키고 싶어서 환경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환경운동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에서 환경 일을 하면 제가 정말 직접적으로 환경과 지구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기준 같은 것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뭐 새로운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개정되는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개정이 되면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분석하고 그런 걸 끊임없이 해야 해요. 할 거면 사장까지 해야죠. 그리고 조금 더 사람들의 인식도 높아지고 하면 ESG 분야로 사장 자리가 생기지 않을까요? 나도 ESG의 톱니바퀴다. 제가 그냥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없으면 ESG도 없지 않을까. 저도 ESG의 일부로서
내가 하는 일이 더 가치 있구나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일하게 될 것 같아요. 나만이 아니라 주변을 위해서 일하는 거여서 더 의미 있어요. 저는 멋있는 엄마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제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우리나라 최고 기업에서 환경을 위해서 일해. 우리 엄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 알고 자랑스러워 하는 게 그런 모습을 좀 꿈꾸고 있거든요.